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이드 광산 보습 체육장 다시 한번 알려보시죠. 진입을 했을 때 공격력을 극대화하면서 때리기 시작하면 버티기가 쉽지 않은 트랙이 되겠습니다. 초반에 아이템 박스의 개수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결국 쇼컨구가 그 딱 지름길만 갔을 때 갈 때 그 타이밍이거든요. 사실 물거리 그 다음에 몸싸움 공패 미는 거 다 쏟아붓고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떨어졌을 때 못 지나가게 하고 막 그러면서 사실 거리를 좀 벌려야 되는 건데 이 직선 구간에서 또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경전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권은 바나나가 하고 있어요. 바나나가 그리고 상대방이 천사가 없는 타이밍에 자석 발동시킨 걸 정확하게 물팔이나 미사일로 끊어냈을 때 기분 진짜 좋거든요. 아, 이 GM 부드러운 거 보세요. 이 선수 개인전 놀라갔습니다, 본선. 네, 그 이후에 바뀌긴 했습니다만 뭐 이거 상황상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네. 조절하는 느낌이 같은 팀은 못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네. 바나나도 어떻게든 일단 내가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드로 막아주고 있는 거죠, 안 아끼고. 네, 우리가 기대를 모으는 건 바나나 선수가 앞쪽에서 바나나를 얻어내면서 공격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름에 가지고 로리 바나나를 피했어. 하고 싶었는데 자연스럽게 먹을 뻔도 했어요. 네, 펑크 좋아하니까. 네, 앞쪽으로 지금 살짝만 가면 바나나가 깔리면서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리케이드 때문에 안 된 거죠. 아, 탄수화물은 못 참죠. 자, 바나나 얻어냈어요. 아니, 들고 지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앞쪽에서 근데 진짜 오랜 시간 버텨줬기 때문에 네. 그냥 자기가 진짜 먹으려는 거예요? 아, 뭐야. 예. 아, 지금 썼네요. 먹은 것 같은데요? 지금 속도가 필요한데 고수가 지금 막을 게 없어 보이거든요? 네, 버티고! 아니, 한 방 더 와요! 바나나! 진짜 오래 시간 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수리 안 좋았잖아요. 근데 네. 어느샌가 피달린 스포츠 수리 잡아냅니다. 바나나가 버텼습니다. 네. 이거 세 번째까지 바나나가 버텼어요. 와, 지금 루닝도 막아낼 아이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공격하면 그대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쇼커콘 가기 전에 지금 공격 계속 오거든요. 미드 약간 유리해요. 천사 아래 있기 때문에 가지면서 순위 만들어내는 작업도 피날레 스포츠가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피어 날렸고 피날레가 태민이 미쳐 올라갑니다. 중간에 루닝도 외롭고요. 근데 할 거니 지금 다 달캠들이 있어. 부스터 있고 자석 있고 이런 몰라요. 자, 부스터 있는 선수들이 앞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어그로핑폭 좀 해줘야죠. 윤도 불안하게 실드가 없어서 큐! 뒤에 부스터 두 개! 자,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자석을 가져야 돼요. 큐! 그냥 가거든요. 자, 미끼입니다, 미끼. 자, 어차피 2등 천사 지워 부스터 쩍어! 정말 남아있는 아이템 다 쏟아부었네요. 아, 마지막 또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드디어 피날레 e스포츠가 자, 아이템전 계속 모든 선수들이 그래요. 아, 피날레 e스포츠는 프로팀이랑 할 때도 주눅들지 않고 다 이겨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그 결과값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바나나가 진짜 열심히 버텨가지고 앞쪽에서 이렇게 그 선두권을 지켜줬던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인 느낌이 있었고요. 저는 냉정하게 바나나 선수가 못 버텼으면 이번 경기 졌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서 공템 다 맞아주고 상대 요격해주면서 순위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거의 지금 뭐 슈퍼플레이 하지 않았나?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 역전은 윤이지만요.